안녕하세요. 영화 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이 영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 영화 최근에는 버닝에 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Another Round에 대해서도 깊숙하게 저희가 탐구한 적이 있었죠.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좋아했던,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에 대해서 해설을 더 듣고 싶다라고 많이 요청해 주셨던 오늘은 스펜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새 영화죠. 스펜서를 만든 것은 칠레 감독인 파블로 라라인입니다. 파블로 라라인 감독은 굉장히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 영화 네루다라도 제클린 케네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룬 그런 전기영화로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죠. 그런 연장선상이기도 하고 이전에 만들었던 전기영화들하고 사뭇 다른 영화로 나온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네루다나 또 요즘 관객들에게는 제클린 케네디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다이애나 스펜서에 관한 전기영화를 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파블로 라라인의 감독의 어떤 그 특성에 관해서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다이애나 스펜서라는 가장 극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기도 했던 한 그 여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심리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가 사실은 영화 속에서 다이애나 스펜서 역을 맡고 있는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뛰어난 연기로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그 연기 못지않게 사실은 영화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은유적인 화법, 파고 드는 그런 심리 묘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보이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영화를 봤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영화에 대해 속속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그 이해를 받기는 쉽지 않은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7가지의 열쇠라는 항목을 통해서 이 영화를 집중적으로 구석구석 해설해드리는 방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네, 탁월한 크리스틴 스튜어트라고 붙여봤는데요. 2번부터 7번까지는 나머지는 전부 다 아무래도 영화의 어떤 그런 은유적인 방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것은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연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시작은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트와일라이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자체는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장르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영화에서도 사실은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남다르게 보이는 측면들이 있었죠. 여자 배우 월드컵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 작품을 고르는 눈과 또 본인의 의지와 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지금 굉장히 훌륭한 영화들에서 맹활약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까지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최고 연기는 바로 이 스펜서라고 생각합니다. 스펜서의 연기는 두 가지 점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다이애나 스펜서라는 인물은 뭐 전 세계 모든 관객들이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20세기의 모든 여성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진 찍힌 인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노출이 심했고 수많은 파파라치들에 시달렸던 인물인데 그렇게 많이 찍히고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소비가 된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이애나 스펜서는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불가해한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착점일 텐데요.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다이애나 스펜서의 어떤 특정한 방식들을 그대로 모사하는 연기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그려내는 배우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난제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심리 표현을 드러내는 것인가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감정 연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신체적인 차이가 있고요. 키가 다이애나 스펜서가 훨씬 더 크죠. 외모도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다이애나 스펜서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다이애나 스펜서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옆에서 경호원 생활을 했던 사람의 후일담에 따르면 다이애나 스펜서를 다룬 많은 영화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본 영화 중에 실제 다이애나 스펜서에 가장 가까운 배우는 크리스틴 스튜어트다라고 하는 어떤 증언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영화 속에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하는 다이애나 연기 항상 어떤 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고개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기우둥한 어떤 그 몸의 자세를 취한다든지 목소리를 냈을 때 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를 내게 되죠.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의 그 발성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을 내면에서 어렵게 꺼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말을 부숴서 기화시켜서 뿜어내는 것 같은 한숨처럼 날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대사를 말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 인물이 처한 어떤 세상과의 사이에서 수많은 마찰 속에서 인물이 겪는 그런 고통과 그렇게 억눌린 내면과 이런 것들을 잘 알려진 다이애나 스펜서의 목소리를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면서 그걸 뛰어난 감정 연기로 살려내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 속에서의 어떤 훌륭한 장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기의 측면에서 애초부터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영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이애나를 이렇게 연기해야겠다는 확고한 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영화가 실제로 한 인물의 오랜 기간을 다루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에 딱 3일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물의 어떤 감정이나 혹은
어떤 제스처나 말하는 방식의 통일성이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사전에 이 인물을 잡고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뭐 제일 뛰어난 어떤 장면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별장에 있는 당구대 앞에서 자기네 남편인 찰스와 사이에서 당구대 양쪽 끝에서 서로 대화하는 굉장히 숨막히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서 남편이 뭐라고 이제 왕가의 왕세자비로서 해야 될 일들을 의무에 가깝게 강압적으로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숨을 쉬거나 당구공을 떨어뜨리거나 짧은 말로 반문을 할 때의 이 크리스틴 스튜어트 연기를 보시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와 정반대로 자기가 유일하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자기 어떤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해주는 맥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여성과 함께 해변 쪽으로 나가게 돼서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할 때 맥이가 느닷없이 사랑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천진한 아이처럼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의 크리스틴 스튜어트 연기를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라는 배우의 현재까지 한 정점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스펜서는 굉장히 여러분에게도 인상적인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목이 스펜서일까? 다이애나 스펜서라는 인물이죠, 원래 태어났을 때는. 근데 영국에서는 사실은 다이애나 스펜서가 결혼한 이후로는 스펜서라는 성을 버려야 되겠죠. 일단 남편성을 따라가니까. 영국 왕실에서는 공식적인 호칭을 붙일 때 성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조는 윈저 왕조인데, 성을 만약에 굳이 써야 된다면 마운트배튼 윈저라는 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왕가의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자기를 통해서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찰스 왕세자 같은 경우에 공식 직함은 웨일스 공작 찰스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웨일스 공 찰스가 되겠죠. 그러면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연기했던 이 다이애나의 공식적인 이름은 무엇인가? 이혼하기 직전까지는 웨일스 공비 다이애나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공식 이름 속에서는 더 이상 스펜서라는 어떤 성을 찾아볼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제목이 스펜서인 것은 이 영화의 기본 전제 자체가 그녀가 상실한 그 무엇의 어떤 핵심이 바로 스펜서라는 성으로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미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굉장히 결혼 생활에서 좌절하고 왕가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이 다이애나 스펜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정체성인 스펜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다이애나를 그리고 있죠. 근데 그 다이애나가 결국은 자기의 성,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인 스펜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 영화가 그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의 스펜서라는 성은 사실은 다이애나도 이제 아버지가 백작이거든요. 스펜서 백작인데, 이 스펜서 백작의 가게를 쭉 올라가게 되면 앤 블린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 앤 블린이라는 역사 속의 비극적인 여성과 다이애나 스펜서를 연결하는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는 이제 굉장히 시각적인 은유를 강렬하게 사용하는 그런 영화일 텐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 옷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허수아비가 입고 있었던, 아버지가 농민에게 주었던 헌옷이었던 빨간 재킷이 있습니다. 그 재킷이 굉장히 영화에서 중요한 시각적인 상징으로 들어가 있죠.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서 별장에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죠. 그 집안에서 본인이 대우받는 방식이라든지 숨막힐 것 같은 자기 어떤 현실 같은 것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각하게 되는데, 그 지각해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게 쫓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놀았던 그 벌판에 허수아비가 여전히 서 있고, 거기에 아버지가 농민들에게 주었다가 농민이 허수아비에 더 씌워서 입혔던 그 빨간 재킷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굳이 팔 하나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나서 옷을 벗기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별장에 들어가죠. 그 낡은 옷을 다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탁을 하게 하고 원래 색을 만들게 하고 최대 가깝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이 되면 꽝사냥을 하는 찰스와 그 왕족에 맞서서 그 옷을 입은 채 팔을 벌려서 사냥을 중지시키는 장면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거길 들어갈 때 이 빨간 재킷을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영화 속에서는 이제 스펜서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왜냐면 아버지가 농민들에게 준 옷이니까. 더군다나 세월 속에서 그 옷은 허수아비에게 입혀져 있는데, 극중의 스펜서는 사실상 다이애나는 허수아비 신세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옷을 들어가서 그 오랜 세월의 그 때를 벗겨내고 원래 색을 찾으려는 노력을 그녀가 하고 있고, 마지막 순간에 왕족에 맞서서 스펜서를 뜻하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붉은색 재킷을 입고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녀가 상실한 모든 것은 사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재킷, 그 붉은 재킷으로 굉장히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은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헐, 너 그거 안 받았어? 인터넷과 IPTV 가입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헐인. 헐인? 응, 헐 할 만큼 놀라운 할인이어서 헐인. 딴 데는 없어서. 헐, 기본 할인에 30% 더. 헐, 대박. 이게 뭐냐고? 버슬림 요금제.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앤 블링과 제인 시모라고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이 영화에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배경을 모르고 영화를 보게 되면 저 이상한 옷차림을 한 사람은 왜 나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국의 역사 중에서 16세기에 있었던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왕실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늘날 영국의 국교회라고 말하는 영국 성공회가 생기게 된 것도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교황청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가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교황청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영국 국교회를 따로 만들게 되죠. 그게 오늘날 성공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맥락에서도 중요한 왕이고요. 또한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 문명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인을 둘 이상 둘 수가 없죠. 당연히 일부 일처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거나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내로부터 이혼을 하고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취하게 되죠. 근데 헨리 8세는 그게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 아내가 모두 6명이었는데 그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이 바로 앤 블린인데 이 앤 블린이 바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이애나 스펜서랑 계속 일치가 되어서 이게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영화가 시각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은 캐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앤 블린은 캐서린의 시녀였습니다. 시녀라고 해서 이제 신분이 굉장히 낮은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왕비의 시녀가 되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사실은 어느 정도의 가문이 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굉장히 낮은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왕의 시녀였던 앤 블린이 왕의 입장에서는 캐서린에 대한 사랑이 식기도 하고 또 아들을 못 낳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캐서린과 이혼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가톨릭과 연을 끊게 되고 앤과 두 번째로 결혼하게 되죠. 근데 앤과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부부로서 잘 그 왕가의 부부로서 잘 산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앤 블린을 지칭하는 가장 유명한 말은 천일의 앤이라는 말이에요. 앤은 한 천일 정도가 지나게 되니까 왕 자체가 이 두 번째 부인인 앤 블린에 대해서도 마음에 식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앤 블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왕이 앤에게 간통을 했다 혹은 심지어는 남자 형제와 근친상간을 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렇게 해서 앤 블린을 참수형을 처해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부인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바로 세 번째 부인이 제인 시모어인데 제인 시모어는 역시 앤 블린의 시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영화에서 보면 아마 이런 배경 지식을 보면 모를 수 있는 질문이 뭔가 하면 영화 속에서 자기 장남인 윌리엄한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Did you see her in charge? See who, mommy? Jane Seymour, of course.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인 시모어는 16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 여자가 크리스마스 미사를 드리고 난 교회의 그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윌리엄이 굉장히 아 어머니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 영화에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순간 바깥에서 그녀가 본 여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카밀라 파커볼스라는 사람인데 찰스 왕세자하고 오랜 그 혼외 관계로 유명한 사람이고 지금 현재 찰스 왕세자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1981년도에 한 20살밖에 안 되는 나이로 찰스 왕세자랑 다이애나 스펜서가 결혼을 했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찰스 왕세자는 사귀고 있었던 카밀라 파커볼스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결혼 이후에도 계속 끌고 갔던 것이고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되죠. 그리고 나서 왕세자는 카밀라 파커볼스라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여자가 이혼을 하게 되니까 둘이 다시 재결합을 해서 지금 현재 부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카밀라 파커볼스가 남편 주위를 계속 떠도는 걸 보고 자기를 앤 블린에 투사를 해서 그녀를 제인 시모어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보면 오래전 수백 년 전 16세기에 있었던 앤 블린과 제인 시모어와 헨리 8세 사이에서의 이야기를 찰스 왕세자와 자기 자신과 그리고 또 제인 카밀라 파커볼스의 이야기로 사실은 변주해서 그녀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면 초상화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 실내에 그 실내에 있는 왕이 바로 헨리 8세고요. 그래도 같이 나오는 여자들이 바로 앤 블린과 제인 시모어의 초상화가 벽에 붙어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그녀가 식사를 할 때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괴로움을 심리적으로 겪을 때 항상 그 자리에 건너편에는 앤 블린이 있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계단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야 되나라는 어떤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 앤 블린의 환영이 나타나서 죽지 말고 도망치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 장면이 이제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되면서 앤 블린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참수되고 말았지만 다이애나 스펜서는 여기를 뛰쳐나오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는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변주를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크리스마스 샌드링엄 하우스. 이 영화 이야기는 1991년 크리스마스의 3일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991년도에 크리스마스의 3일 동안을 다루고 있을까? 그리고 장소는 이제 샌드링엄 하우스라고 해서 영국의 노퍽 지방에 있는 왕가의 별장이죠. 이 샌드링엄 하우스에서 있는 크리스마스, 말하자면 그 휴가를 지내는 그 왕가의 일족들의 행사들을 영화가 다루고 있는데, 왜 이런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룰까? 다시 말하면 다이애나 스펜서에 관한 전기 영화를 만약에 만든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장면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1981년도에 있었던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말하는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의 결혼 장면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비극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1997년도에 있었던 파파라치들에게 쫓겨서 파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는 다이애나 스펜서의 비극적인 최후라든지,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다이애나 스펜서를 사로잡는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 속에서 다루는 그 3일 동안의 이야기 속에선 사건이 없다시피 하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그랬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 영화가 다이애나 스펜서의 내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결혼 이후에 그녀의 삶을 본다면 왕가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찰스와 함께 그 왕가의 일원이 되었다가 나오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건으로 본다면 시작은 결혼이고 끝으로 본다면 이혼이겠지만, 사실상 그 사이에서의 그녀의 심리로 본다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지점이 있겠죠. 영화는 스펜서의 심리 드라마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녀의 그 모든 삶에서의 변곡점, 그러니까 왕가를 향해서 들어가는 방향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결심하는 그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결심이 1991년 크리스마스 샌드링엄 하우스에서 있었다라고 감독은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혹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가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를 다룰 때 사실은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선 일생일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이 영화는 그 시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샌드링엄 하우스가 있고 그 샌드링엄 옆에 샌드링엄 파크하우스가 있습니다. 영화는 이 두 가지 어떤 실내 공간들이 대비가 되고 있는데, 샌드링엄 파크하우스는 원래 이 왕가의 별장으로 샌드링엄 하우스를 이용할 때 많은 손님들이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데 오게 되면 숙박시설이 모자르게 되지 않습니까? 옆에다가 손님들을 위해서 건물 하나를 더 짓습니다. 그게 바로 샌드링엄 파크하우스인데, 이 샌드링엄 파크하우스에서 어린 시절 실제로 다이애나 스펜서가 14살까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살았다는 것이죠. 스펜서 가문이 거기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공간이 굉장히 절묘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이 지근거리에 있게 되는 두 가지 건물 중에 하나는 자기가 도저히 한 시간도 몸담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를 압박하는 지금 이 왕가의 세계를 뜻하고 있고, 그 샌드링엄 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자기가 14살까지 살았던 샌드링엄 파크하우스는 근처에서 항상 자기가 놀기도 했고 허수아비도 있고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이 담겨있는 스펜서의 공간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랬을 때 그녀는 끊임없이 이곳에서 벗어나와서 샌드링엄 파크하우스로 들어가고 싶어하죠. 이런 식의 어떤 인물 동선들이 계속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이 공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은데, G580SGT와 J548LRP 이 두 가지인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명백해 보이는 이 영화의 어떤 노림수가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설정이라고 보이는데, 왜 그런지 뭐 구글링을 비롯해서 다 해봐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갖고 왔던 이 두 가지는 이 영화 속에서 다이애나 스펜서가 몰고 있는 차의 번호판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포르쉐를 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다이애나 스펜서는 차를 직접 몰지는 않았다고 하고 운전기사가 당연히 몰았겠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차의 번호판은 바로 이 J548LRP라서 이 번호판은 이 고증에 충실하게 그녀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던 그 벤츠 차의 번호판이 바로 이 J548LRP입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번호판만 쓰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혹은 이상하게도 이 영화는 시작과 끝부분에서는 차 번호판을 다른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시작과 끝날 때는 G580SGT라는 번호판을 달고 있죠. 심지어는 영화 속에서 차를 굉장히 롱숏으로 멀리 잡는 장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호판을 일부러 선명하게 보여주어서 번호판이 바뀌었다는 것을 힌트로 시각적으로 주는 장면들까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G580SGT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길을 잃은 상태에서 샌드링엄 하우스를 찾기 위해서 노폭의 교회 지역을 그녀가 차를 몰고 다니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는 G580SGT죠. 그러다가 더치라는 어떤 그 휴게소 혹은 카페에 들어가서 I'm looking for somewhere. Absolutely no idea where I am. 말을 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 얘기를 듣고 나와서 차를 몰고 다닐 때부터는 차 번호판이 J548LRP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모든 일들을 겪게 되고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제 사냥을 중지시키고 자기의 두 아들을 데우고 차를 태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올 때는 J548LRP죠. 그때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근데 중간에 당시에 유행했던 마이크 앤 미케닉스라는 그런 그룹의 All I Need Is Miracle 이란
노래를 함께 막 신나게 부를 때 그때부터는 차번호반이 다시 처음처럼 G580SGT로 바뀌어 있죠. 이런 설정은 저한테 굉장히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시작에서는 웨일스 공비 다이애나로 들어가서 스펜서로 나오는 다이애나의 이야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스펜서의 정체성은 사실상 G580SGT로 상징이 되어 있고 왕가에서 억눌린 그녀의 삶은 J548LRP로 상징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이런 번호판의 미묘한 어떤 그 변화를 통해서도 그녀 마음속의 어떤 변곡점이나 그녀의 행위를 통한 그 결과의 어떤 귀결점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은유를 사실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이 영화가 굉장히 정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그녀가 노퍽 지방을 헤매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샌드링엄 하우스라는 곳은 어린 시절에 자기가 14년 동안 살았던 곳이라서 길을 굉장히 잘 아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린 시절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노퍽의 교외 지역에서 그녀는 차를 몰고 길을 잃은 상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상황에서 어떤 카페나 음식점에 들어가서 물어보게 되죠. 사람들은 이제 왕세자비가 와서 길을 잃었다고 물어보니까 모두 다 쳐다보게 되는데 근데 그 카페 이름이 뭐냐? 바로 더치라는 카페죠. 더치는 어린 시절 실제 다이애나 스펜서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일부러 카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데요. 어렸을 때 이제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 다이애나 스펜서가 행동하는 어떤 특별한 방식이 전형적인 어떤 귀족처럼 행동을 어린 시절에 했다고 하고 그래서 형제들이 놀릴 때 다이애나 스펜서를 더치라는 별명으로 불렀대요. 공작 부인이라는 별명으로 부른 거죠. 근데 그 공작 부인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자기의 어떤 또 다른 별칭이 붙어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은유적인 전형적인 그런 방식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빠져나와서 지금 세상의 주목을 받는 그런 왕세자 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 더군다나 물어보는 카페는 자기 어린 시절의 별명이었던 그런 상황을 영화가 압축해서 사실상 번호판 혹은 카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의미. 여러분들이 한번 영화를 만드는 스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의상을 담당하는 스텝이다. 그럼 의상함을 단순히 그 배우에게 잘 어울리는 예쁜 옷, 아름다운 옷, 멋있는 옷만 가져다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인 코디네이터가 해도 되는 것이고요. 영화의 의상 감독 혹은 의상 스텝이 있는 이유는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 스스로가 굉장히 잘 이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인물 심리를 담아내는 것으로서 의상을 입히려고 하겠죠. 물론 그것은 이제 의상을 입히는 사람만의 결정은 아닐 것이고 감독하고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화 속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특정한 옷을 입고 나올 때 그 옷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몸에 걸치는 대사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 다이애나 스펜서의 어떻게 보면 화양연화에 견줄 정도로 이 영화에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너무나 멋진 옷들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왕가의 일원이니까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옷일 테고 그렇지만 이런 옷들과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어떤 컬러풀한 그런 색깔들을 사실은 이 영화가 집요하다시피 할 정도로 다이애나 스펜서의 내면을 표현하는 일종의 색깔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은 촬영의 방식으로 캐릭터를 드러내려고 하고 편집은 편집의 방식으로 혹은 미술이나 의상 스텝은 또 본인의 어떤 전문 영역에서 그만의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그 컬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시각 디자인을 설명할 때 이것이 너무 과다한 해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의상과 이 영화의 미술 스텝과 감독 사이에서 명확한 색깔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저는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 이제 다양한 색상들이 있는데 좀 약간 설명을 위해서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주 짧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거칠게 제가 범주화해서 말하는 느낌은 있지만 설명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노란색은 그녀의 어린 시절을 은유하고 있는 색깔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빨간색은 지금 위협받고 있는 뭐 현재의 정체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흰색과 검은색은 그녀에 대한 어떤 왕가의 압박,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떤 지금의 삶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 같은 것을 의미하는 색깔로 영화 속에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영화 속에서 드러날까 한번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설명드려야 이 영화가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심리를 묘사하는 다양한 시청각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영화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첫 번째는 당구장에서 남편과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전형적으로 인물과 인물 사이의 거리를 실내에서 가장 멀리 두고 있습니다. 그 당구대가 길쭉하다고 했을 때 양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서 두 사람을 투샷으로 잡지 않고 싱글샷으로 잡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어떤 고립감 같은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당구대에 이제 당구공들이 놓여 있는데 이 남편인 찰스 앞에는 어떤 공이 있는가? 빨간색 공이 정확하게 삼각형을 이루면서 놓여 있죠. 그 다음에 다이애나 스펜서를 비추는 싱글샷에서는 그녀 앞에 덩그마니 딱 하나의 흰색 당구공이 놓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말과 드렸던 말의 논리대로라면 빨간색이라는 것은 다이애나 스펜서의 현재
현재 위협받고 있는 그녀의 현재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빨간 당구공을 정확하게 삼각형으로서 장악한 채 싱글샷에서 찰스 왕세자 앞에 놓여있는 것으로 카메라가 잡는다는 뜻은 그녀의 모든 가능성을 현재 찰스 왕세자가 저당잡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숨막힐 수밖에 없는 현재 다이애나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이애나가 보일 때는 그녀 앞장에서 딱 하나의 흰색 공이 있을 뿐인데 흰색이라는 것은 그녀에게 강요되는 어떤 위치이자 색깔이고 실제로 지금 그 장면에서 찰스가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에겐 두 가지, 당신에겐 두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사람들 앞에서는 왕과 이론답게 당신은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압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왕세자 비니까 자기 앞엔 초이스가 전혀 없고 선택 여지 없이 그쪽에서 강요하는 단 하나의 하얀 공이 있을 뿐이죠. 그 상황에서 찰스가 얘기를 끝나게 되면 갖고 있던 검은색 당구공을 굴립니다. 검은색 당구공을 손에 쥐게 되는데 검은색과 흰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압박에 관한 부분인데 그녀 입장에서는 이 검은 공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심리 상태니까 그 상황에서 검은 당구공을 떨어뜨리면서 그 장면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이 빨간색과 흰색과 검은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통해서 인물의 심리적인 상태를 어떻게 미장센으로 드러내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장면은 바로 이 영화에서 대사 없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지게 되는 어떤 몽타주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디너가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 숨막히게 느껴집니다. 옷조차 자기의 어떤 그런 몸을 옥죄는 그런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게 되고 의상에 관해서는 자기가 선택권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날 디너에 입도록 되어 있는 그 아이보리색 꽉 끼는 드레스를 입고 가려고 하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도저히 못 가겠다 싶어서 돌아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심지어는 오래전 앤 볼린도 돌아와 나오는 장면으로 영화 속에서는 교차가 되는데요. 그랬을 때 그 아이보리색은 사실상 흰색에 가까운 영화의 그런 색깔이죠. 그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냥 본다면 사실은 그냥 예쁜 장면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어떤 한바탕의 대사 없는 몽타주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몽타주는 뛰어내릴까 말까 죽을까 말까를 그 기로에 서 있는 이 다이애나 스펜서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풍경을 시각적으로 은유한 거죠. 그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삼각형의 노란 모자를 쓰고 있고 노란색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녀가 왕가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펼쳐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몽타주로 그리고 있는데 뭐 결혼하는 장면도 있고 발레리나처럼 춤을 추는 장면들도 있고 다양한 시름에 겨운 장면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표정이 밝은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다이애나 스펜서를 연기하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워낙 그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의상들이 워낙 화려하고 멋지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그것을 예쁜 옷을 입은 뛰어난 어떤 외모의 배우의 어떤 그런 감각을 즐기는 것처럼 보게 되는데 사실은 내적인 논리들이 작동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 장면들을 눈여겨보시게 되면 사실은 다이애나 스펜서가 어린 시절부터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던 꿈이 실제로 있었었고요. 영화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볼 때 그 몽타주 속에서 붉은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즐겁게 춤을 춥니다. 근데 검은색 옷을 입고 춤을 출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색깔들을 사용하는 기본 바탕 때문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몽타주 장면에서 들어갈 때는 노란색 옷으로 들어가서 일련의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 10년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장면들을 몽타주로 은유한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그 부분이 되게 되면 그 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어렸던 그 자기는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고 있고 이어서 그 장면이 바뀌게 되면 10대 시절의 자기가 책을 갖고 들고 뛰다가 그 책을 팽개친 채 달리게 되고 마지막이 되면 현재의 그녀가 노란색 드레스와 삼각모를 쓴 채 달리다가 머리를 흔들어서 삼각모를 벗기고 전력 질주라는 장면으로 탈출하는 장면이 상징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어린 시절의 그녀의 모습을 노란색으로 영화 속에서 계속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실제로 어린 시절 장면이 나올 때에는 노란색 옷을 입고 있죠. 그녀가 성인이 된 그녀가 이 몽타주 장면에서 노란색 옷을 입고 들어가서 노란색 옷으로 전력 질주에서 나오는 그 일련의 장면은 사실상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이 끝나게 되면 계단 위에서 이 진주 목걸이를 뜯어내게 되고요. 이 진주 목걸이처럼 이 둥근 것은 영화 속에서 그 섭식 장애가 있어서 진주 목걸이를 삼키는 어떤 그런 환상적인 장면이라거나 아니면 당구공의 모양하고도 비슷하죠.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사슬을 끊고 마침내 나는 달아날 것이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 그녀의 마음속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일련의 이런 색깔에 관한 부분으로 보여주는 몽타주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꽝과 총과 말. 영화는 이제 굉장히 시각적인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꽝입니다. 영화의 시작 장면이 뭘까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군인들이 마치 무슨 엄청난 군사 작전이라도 하듯이 군용 차량을 몰고 있는 어떤 달리고 있는 시골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메라는 로우 앵글이죠. 그 지표면에 있는 차도에 있는 바로 죽어 있는 꽝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꽝은 시종일관 다이애나 스펜서를 은유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꽝은 사실은 샌드링엄 하우스에서 길러지는 이유가 왕가에서 이런 어떤 축제가 있고 명절이 있을 때 꽝 사냥을 하는 것이 정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꽝은 뭘로 죽이는가 라는 것인데 이 영화 속에서 꽝은 당연히 총으로 죽이게 되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다이애나 스펜서를 괴롭히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왕가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총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왕가의 사람들이 자기를 노리개 취급을 하게 되고 꽝처럼 심지어는 남으면 이 꽝을 사냥하는 용도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재미로 쏴 죽이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잡은 꽝이 남으면 어떡하느냐라고 요리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뭐 주위 하인들도 가져가고 심지어는 개한테 먹으라고 주고 그래도 남으면 버린다라고 말을까지 하게 되죠. 그런 취급을 받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스펜서의 어떤 마음 같은 것이 투영되어 있죠. 더군다나 그녀는 크리스마스에 3일 동안 옷을 계속 주어진 대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근데 꽝은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고 그가 갖고 있는 본연의 깃털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가 영화 속에 대사가 등장하죠. 근데 이 꽝을 죽이는 방식은 총을 쏴서 슛해서 죽이는 건데 그녀가 겪고 있는 또 다른 괴로움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것은 파파라치들이죠. 근데 이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을 때 영어로 슛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카메라로 쏘아서 그녀를 포착해서 파파라치들이 괴롭히는 거나 왕가의 사람들이 총으로 쏘아서 은유적으로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방식은 사실은 겹쳐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속에서 총과 영화 속에서의 카메라는 사실상 그녀를 괴롭히는 가장 그 두 가지 악독한 무기가 될 텐데 이 두 가지는 다르지 않다라고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애나 스펜서는 어떻게 죽었을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은 그 돈만 알고 있는 파파라치들이 달려들어서 쫓았기 때문에 결국은 파리의 지하도에서 기둥을 자동차가 충돌하는 바람에 불행하게 죽었다. 파파라치들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영화의 시각에 따르면 그 파파라치들하고 이 영화의 연구 방식이 다르지 않다라고 사실상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카메라를 쏘는 것과 총을 쏘는 두 가지로 합쳐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말이라고 했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왕실에 충실한 손과 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레고리 소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레고리 소령이 벨파스트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줍니다. 벨파스트에서 어떤 굉장히 심각한 시위가 있어서 영국에서 그것을 진압하러 가게 되죠.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전우가 자기 고향에서 있었던 길들일 수 없는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을 길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말이야? 라고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와서 그 사람이 총을 맞고 죽게 되는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말의 행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다이애나 스펜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이 길들여지지 않았으면 좋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스펜서는 꽝에게 자기 자신을 이입한 것처럼 그 말에게 자기 자신을 이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 말에 관한 이야기는 다이애나 스펜서의 어떻게 보면 이 결말에서의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흥미로운 사파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가지의 어떤 그런 모티브를 통해서 더군다나 이 영화는 굉장히 은유적인 방식을 쓰고 있어서 그 하나하나를 좀 거친 방식으로나마 범주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영화를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만든 영화는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평론가로서의 견해이고요. 이 영화는 은유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을 초지일관 연출의 어떤 핵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제 나름대로 읽어내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